투자를 안 하다 보니 현금 자산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요 상장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규모가 2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지난 2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대차가 쥐고 있는 순현금은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 또는 갑작스러운 품질 이슈에 따른 리콜 비용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년 동안 판매 부진을 지속적으로 겪어오다 보니까 신규 증설에 대한 니즈가 떨어졌던 부분.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760여 곳이 보유한 2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04조 원,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2분기 설비 투자는 43조 원 정도로 작년 2분기와 비교해 16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20여 년 만입니다. 8월 설비 투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입니다. 미국, 중국 간 무역 갈등에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변수가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 성장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규제들을 해소해 개선을 해야지. 한편 개별 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도 사실상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가 하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